화순의 첫 국공립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. 개인 기부로 건립된 이 미술관에서는 한국화와 서양화 등 미술 작품 250여 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전현우 기자입니다. 거친 질감으로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의 고된 삶을 드러냅니다. 대나무 숲이 울창한 초가집 앞에서 홀로 비지를 하는 촌부의 모습에서 한가로움이 느껴집니다. 한국화와 서양화 등 미술 작품 25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는 화순 군립 석봉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. 기획 전시실과 도서관,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미술관으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너무 좋지요. 미술관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국민으로서 긍지를 느끼고 자랑스럽고. 남아토관 최상준 부회장의 기부로 건립된 첫 군립미술관에는 최 부회장이 평생 모은 미술품 253점이 상시 전시됩니다. 등산 가다 왔는데 너무 좋아. 우리 애기들도 와서 보라기야 쓰겄다 그렇다니까. 국공립미술관이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가 적었던 지역민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